Hello guys, so ngayon magkikita kami ng teacher ko at saka ng kaibigan ko. Magla-lunch lang kami kasi ang tagal na namin hindi nagkita. Kaya ayan, bakwit na naman ang lola niya. So, see you later. Bye-bye! Nasunog na, sa sobrang galing namin magluto. Huwag nyo nang anahin. Siya pala si Princess Carino Shin. May YouTube channel siya. Huwag nyo kalimutan i-subscribe. So, kainan na.소고기 맛있는데 엄청 비싸서
돼지고기 모종 정도이니까. 닭고기는 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 닭 키우니까 그냥 잡으면 잡는데 돼지는 조금 비쌌으니까 그냥 잡고 혼자 먹으면. 맞아 맞아. 그래도 그리고 돼지 키우는 사람 별로 없죠? 많아요.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돼지가 몇 마리 키웠어요. 제가 학교 갈 때, 학교 졸업 간 때까지. 오 진짜? 18살까지. 몇 마리 키웠어요? 5마리 하고 5마리 애기인데 그 애기 그 돼지 엄마 임신하고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힘들어요 선생님. 돼지 밥, 키우는 거 힘들었어. 아침 점심 저녁 밥 줘야 돼. 맞아 밥 줘야 돼. 밥 많이 먹죠. 돼지 밥 많이 먹어. 근데 힘들어. 이제 엄마 안 심심해. 네. 우리 아나 없을 때 심심했어. 심심하니까 여기 놀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고. 이제 안 심심해. 안 돼요. 하나 어디니? 선생님도 드세요. 네, 계속 먹어요. 계속 먹고 있어요. 나 다이어트 했는데 오늘 먹고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시. 말만 다이어트 근데 먹었지 마도. 남편 놀래는 거 아니야? 나 다이어트인데 막 먹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이 먹을 거예요. 이야기 아니면 조금 먹고 많이 이야기하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시어머님 너 진짜 다이어트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먹을 때 떡으로 다 먹는다. 그리고 시어머님 가끔씩 밥 먹을 때 조금만 먹으려고 근데 다이어트 하려고 근데 밥 두 번 먹어. 엄마 다이어트 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다이어트 하면 많이 먹을 거야. 아 웃겨. 다이어트 하는데 더 많이 먹어.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그래 뭐. 웃겨. 눈 남다. 눈 남다. 그거는 주지 말고 여기 안에다가 잘 넣어요. 주지 말고. 어디 넣어? 없네. 없네. 버리는 이런 가방 세 개 됐어. 진짜? 요새 친구 눈 알 거거든. 옷 애기 옷 보낼 때 여기서 가방에 아예 보내. 가방도 써 이렇게. 선생님 아까 문자 할 때 바로 도착했죠? 나는 도착했어요. 12시 4분? 12시 4분 그때 여기 이거, 와서 문자 보냈지. 저기 여기서 있는데 버스 금방 내렸어. 맞아.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그런 것 같았어요. 나는 걸어오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오자마자 저기 화장실 가가지고 여기 좀 씻었어. 와, 땀이 막고 땀이 계속 나가지고. 맛있겠다. 먹어요.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불이 조금 약해질 것 같아서 이거 건져놔야 돼. 바꿀까요, 선생님? 아니, 아, 밑에 거 좋아. 한번 바꿀까? 잘 못 들어, 우리가. 원래 이렇게 양념해서 구워 먹어요. 그 필리핀도 이렇게 간장 양념.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냥 고기 바비큐만 먹고. 그냥 생고기. 진짜 우리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여기 애기 한 명, 여기 애기 두 명. 없어. 난 아무도 없고 아직. 생각하세요. 네, 빨리 가야겠어요.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웃으면 좋아. 왜냐면 나이가 점점 올라가니까. 맞아. 나중에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맞아. 선생님, 미국 사람 결혼하세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 결혼하면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 어떻게 사랑한지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아, 달라요? 외국 사람 더 좋아요? 그렇지. 한국 사람보다? 좋을까요, 선생님? 좋아요. 들을까요? 응. 아, 다르구나. 달라요, 선생님. 제가 가끔씩 남편 아직 몰랐었는데 가끔씩 생각나. 그냥 똑같은 나라에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답답할 때마다. 제가 필리핀 사람 결혼해요. 그런 생각나, 선생님, 진짜. 왜냐하면 가끔씩 어린은 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 결혼했어서 만약에 돈 생각할 때마다 한국 생활 돈 있잖아요. 돈 많이 들어요. 많이 필요해요. 남편한테 돈 달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우리 여자이라 여자가 돈 잡아요. 남편 그렇게 했는데 얘 지월고 지돈 또 잡을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싫었어요, 선생님. 왜냐면 생활할 때 생활 생각하면 다 돈 돈이라 나도 힘들 것 같아서 너 다 알아서 해라. 근데 필리핀에서 살면 눈가 딱 다 변하게 쓸 수 있어요. 살도 계속 있고 야채는 계속 있고 계속 여름이라 야채 다 있고. 근데 여기가 다 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다르구나. 조금 네가 외국 사람이라 필리핀 가고 싶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니면 우리 로즈 씨 또는 프린세스 남편하고 필리핀 가서 사는 거는 어때요? 필리핀에 가는 거. 남편이 놀러만 가면 돼. 여기서 사람이야 이야기하지 마요. 그렇게. 우리 프린세스 남편도 필리핀 가서 우리 같이 살아요 하면 화낼까? 남편 화날까? 남편 싫어해. 이야기 아직 안 했대. 막 히히 왔어요.
아나가 막 나가. 진짜 맛있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화면이? 로즈 나 문처럼 다 미국 꼴통 같다. 응. 우리 로즈 씨 엄청 열심히 하죠. 엄청 예쁘게 나오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근데 문 열 때마다 자꾸 꼼꼼해. 이거 괜찮나? 이거 괜찮나? 다른 사람 좋아하려나? 다른 사람 뭐라나? 그치 그치 생각. 생각이 나지 이제. 좋아하는 거 해야 사람 친구들도 많아지고 또 좋아요도 많고 빨리 사천 시간도 채우고. 근데 선생님 네. 그거는 다 사람이 안 봐. 아 그래요? 조금만 보고 답이야. 다 동영상 플레이하면 그 동영상 시간 반 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동영상 만들는 나도 유튜브 조금 생각해요. 조금 어떻게 하지 생각해. 그래서 재밌어요 선생님. 이제 다른 거 말고 나는 그런 거 있죠. 그 한국 그 어린이들 같이 보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에 한국어로 대사 이렇게 사람들 말하는 거 다 써서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막 올리고 이러는 거 우리 로즈 씨도 잘 알아요? 그 글자 올리고 이런 거 해봤어요? 유튜브로? 아, 아직 안 해봤어요? 나는 선생님이 한국말 가르치니까 그런 것도 그것도 써도 돼요. 네네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 왔을 때 거기 계속 찾아요. 오 맞아. 네가 그거 하고 싶은데 한국말 너무 못하니까. 아니 우리 로즈 씨가 한국말 그 필리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한국말 그거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까요? 그 유튜브로 할 수 있게 뭐 한국말 글씨 나오게 해요. 또 뭐 이런 거 이렇게 말해요 하면 밑에 글씨 쓰잖아. 그런 거 도와줄 수 있지. 내가 해줄 수 있잖아. 뭐 선생님 한국말 하고 내가 필리핀말 쓰고 좋아.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재밌겠다. 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우리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좀 익숙해지면 이제 나는 진짜로 한국어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유튜브 나도 뭐 하지 생각하긴 했는데 아직 잘 뭐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 잘 못했다가 우리 로즈 씨 만나니까 알겠네. 그 뭐지 유튜브에서 보면 한국말 필리핀말로 그 뭐지 바꿀 때 없어요 선생님. 많이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 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해요. 재밌다. 근데 제가 필리핀 말만 써 있어. 근데 한국말 이야기하면 조금 달라요. 발음 때문에? 괜찮아. 그 로즈 씨가 발음 한번 하고 내가 한국말 발음으로 다시 해주면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게 이런 발음이고 이 말이구나 더 알잖아요. 그런 거 좋아. 재밌다. 볼 수 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거 한번 할까 이렇게. 좋아. 야 맛있게 만들었다 선생님. 이건 진짜 맛있겠다. 어서 드세요. 저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